감정 재취사. 사랑해. 이 반지를 받아주겠니? 나와 결혼해줘. 브라이드는 신디에게 고백했다. 신디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응, 당연하지. 고마워. 신디는 췌장암 말기 환자다. 한 달 후에 죽는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갑자기 레스토랑에 가스 마스크를 쓰고 흰 방호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등에 진공청소기 비슷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 온갖 복잡한 전선과 알록달록한 램프가 달려있는 상자에 흡입기가 달려있었다. 흡입기는 어린 아이 팔뚝만한 크기였지만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져 말초에서는 거의 머리카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됐다. 흰 옷의 남자는 신디에게 말했다. 준비되셨나요? 신디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브라이든을 향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브라이든. 브라이든은 신디의 손을 잡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봐. 자, 빨리 추출해 주세요. 흰 옷의 남자는 날카로운 흡입기를 그녀의 눈 쪽으로 가져갔다. 신디는 비명을 질렀다. 흰 옷의 남자는 이 일을 많이 해본 듯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쉿. 고객님의 감정 상태가 변하기 전에 눈물을 추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당신의 연인이 프러포즈하던 장면을 다시 상기해 보세요. 그리고 생명이 두 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당신의 상황도 되돌이켜 보시고요. 신디는 다시금 오열하였다. 그러나 그 감정은 아까보다 더 복합적인 것이었다.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흰 옷의 남자는 무사히 눈물을 추출하였다. 그의 상자에는 냉각장치 같은 것이 달려 있었고, 이 눈물은 절대 온도 0.01도의 극저온으로 냉각되었다. 그리고 그 기계 안에서 눈물은 극한으로 농축되고 여과 장치를 거쳐 분말로 만들어졌다. 흰 옷의 남자는 마스크를 벗고 서류를 브라이든에게 내밀었다. 신디는 이제 눈물이 다 말라 있었다. 그녀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브라이든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브라이든. 이 프러포즈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이 사람은 뭐고, 이 망측한 짓은 다 뭐냔 말이야? 브라이드는 이제 사무적인 어조를 띠며 말했다. 신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너한테 프러포즈를 한 것은 진심이야? 나와 결혼해줘. 당신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난 당신을 책임질 거야? 하지만 신디, 당신 가족과 나의 미래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저기, 제 약혼녀에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마스크를 벗은 흰 옷의 남자는 매우 날카로운 코에 금발 그리고 북극의 호수와 같은 푸른 눈을 하고 있었다. 면도를 너무나 깔끔하게 하여 마치 사이보그 같이 보일 정도였다. 이인은 분명 노르딕계의 사람인 듯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운을 풍겼다. 이 푸른 눈에 흰 옷 사내는 정중하게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혹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오페라를 들어보셨나요? 신디가 항의의 표정으로 그의 말을 끊으려 하자 흰 옷의 남자는 가슴에 손을 거두고 검지손가락을 펴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댔다. 마저 들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의 천재적인 음악적 능력이 인간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의 오페라를 들으면 단순한 슬픔이나 기쁨 등의 뻔한 감정이 아니라 기쁘면서도 슬픈, 신경질이 나면서도 행복한 이런 복잡다단한 감정의 실타래가 마치 최고급 모로코 융단처럼 직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침 배경음악으로 피가로의 결혼의 마지막 아리아가 나오는군요. 실제로 레스토랑에서 모차르트의 아리아가 울려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온전히 모차르트의 실력이라고만 알고 있지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차르트의 친구 중에는 연금술사가 한 명 있었지요.
신디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브라이드는 마저 들어보라는 듯 신디에게 눈짓을 했다. 그 연금술사는 사람의 눈물에서 감정을 추출해낼 수 있었어요. 연금술사는 그 감정을 분말로 만들고 그것을 잉크에 섞어 모차르트에게 팔았지요. 모차르트는 그 잉크로 아주 다양한 감정을 담은 초기 오페라를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였지요. 모차르트는 연금술사 친구와 카드놀이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에게 복합적 감정을 추출해 줄 것을 의뢰했답니다. 신디는 어지러웠다. 오늘 오후에도 항암제를 투여받은 까닭이었다. 브라이드는 흰 옷의 남자에게 빨리 하라고 다그쳤다. 모차르트는 다양한 감정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감정, 복잡한 감정을 요구했지요. 연금술사는 채집해 놓은 다양한 눈물 샘플을 블렌딩하여 최고급의 복합 감정 분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연금술사의 감정 분말로 만든 잉크 덕분에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혜택을 입었지요. 부셰는 에로틱하면서도 그리움에 젖은 눈을 그릴 수 있었고, 스탕달은 애증의 복잡함을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그 레시피를 남기지 않았어요. 흰 옷의 사내는 자신의 옷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커피는 모두 식어 있었다. 레시피가 없었지만 우리는 연금술사의 비법을 과학을 통해서 조금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감정을 추출하는 데까지는 알아낸 거지요. 하지만 그 단순한 감정을 아무리 섞어도 단순 혼합이 될 뿐 화합물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복잡한 감정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복합적 감정을 채취한답니다. 그러면 블렌딩 과정이 없어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요. 우회로이지만 아직 우리의 기술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결과물은 물론 공짜가 아니랍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하시면 신디, 당신의 계좌로 10만 달러의 금액이 입금될 것입니다. 브라이든이 입을 열었다. 신디,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 혹여 세상을 떠나면, 대시 물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지만 대시 장인의 가족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지금 병원비 부담은 또 어찌하고.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디와 브라이드는 두 손을 맞잡고 울기 시작했다. 그들의 감정, 그 복잡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약혼의 기쁨과 죽음에 대한 슬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비참함까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흰 옷의 남자는 다시 마스크를 쓰고 말했다. 지금 두 분의 이 눈물을 채취하게 해 주신다면 12만 달러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분의 눈물은 최고의 예술가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요. 자, 사인을 하시겠습니까?